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작은 아씨들 3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막내 오인여와 고모할머니 오예석의 이야기는 말씀드릴 게 많아서 나중에 정리해서 스페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푸른 난초가 주요 포인트죠. 3화에서 보면 이 푸른 난초는 착색란이라고 나옵니다. 난 종류에는 지색란과 착색란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색란은 말 그대로 지면에서 나는 란입니다. 뿌리가 흙 안에 있어요. 일반적인 식물의 모습이죠. 착색란은 나무나 가지에 붙어서 나는 란입니다. 특이한 건 뿌리가 노출되어 있죠. 착색란은 번식 방법이 평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난초 중에 1화에서 진화형이 말했던 온시디움 카틀레아 모두 착색란입니다. 이 작품에서 착색란만 나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등장인물의 이성 취향이나 아니면 출생의 비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2화에서 오인주는 진화형과 신이사의 관계를 묻기 위해 본인의 예전 팀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팀장은 진화형과 신이사는 불륜 관계가 맞고 신이사는 특이한 취향이 있었는데 가난한 구두를 신는 여자에게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2화에서 오인주는 신이사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캐묻습니다. 그때 신이사가 한마디 했죠. 진화형은 진짜 내 스타일 아니거든? 이라고요. 2화에서 오인주는 진화형의 SNS를 보던 중에 싱가포르에서 진화형과 동행한 인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여자로 보이네요. 3화에서 오인주는 원상아를 찾아갑니다. 동생 오인예의 학비를 돌려주러 가죠. 오인주가 집에 돌아갈 때 원상아는 실장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인주가 갑자기 비싼 구두를 신고 왔다고 한번 뒤를 캐보라고 말했죠. 갑자기 부유해진 그녀에게 의문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원상아도 구두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결국 2화에서 나온 가난한 구두를 신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신이사가 아니라 원상아가 아닐까 싶어요. 4화 예고에서도 원상아는 오인주에게 내 어시스턴트가 되어줘요. 내 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네요. 원상아가 오인주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취향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4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